플로레스 섬 동쪽의 작은 마을 라마레라에서는 아직도 물물교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땅이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고래잡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플리무트 산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단결과 화합의 부족 리오와 방사형 논을 짓는 망가라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로 알려진 플로레스로 가는 길은 비행기의 연속입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만큼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멋진 경관으로 손꼽히는 세 가지 색깔의 호수를 가진 끌리무트를 찾아갑니다. 끌리무트는 높이 1690m의 사화산. 199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지난 90년대 엄청난 관광 특수를 누렸다는 이곳은 여행객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호주로 넘어갈 때 꼭 들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환위기로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끌리무트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 호수 때문입니다. 세 가지 색깔의 신기한 끌리무트 호수. 도대체 어떤 색인지 정말 그런지 궁금했는데요.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데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만 보니 신이피낭의 재료입니다. 옛날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적에게 흉하게 보이려고 씹으면 이빨이 붉게 변한다는 기호식품. 리마두아무, 위비두아무. 그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날 바티나타, 라카페레. 신이피낭은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담배나 다른 것도 괜찮지만 신이피낭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끌리무트 호수를 가는 길에 안전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고 해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했으니 리오적의 상징인 두건을 똑같이 두르고 30-40분쯤 걸어갔을까? 드디어 끌리무트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가장 큰 호수는 말 그대로 옥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합니다.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 호수라 호안의 경사가 급하고 수심이 깊다는데 규모와 색깔 모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화산이 만든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답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도 그냥 어떤 뭐 경건한 마음이라든가 또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옆에 호수는 검은색이었는데요. 호수 세 개의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검은색, 옥색, 붉은색 세 가지였지만 2006년 즈음부터 색깔이 바뀌어서 검은색, 옥색, 황록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도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토양의 화학물질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뿐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오족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Kalau selama masa hidupnya di dunia kita kerja jahat, kita masuk ini arwahnya masuk di danau Tepolo. Kalau orang yang masih muda-mudi meninggal selama masa hidup dia kerja baik masuk di danau Kofaini Wamuri. Danau tangan muda-mudi. Kalau seandainya kita punya nenek-nenek kalau meninggal di danau Atabupu. 호수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리오족. 그래서 호수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관광객들한테는 신기하고 멋진 풍경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호수라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프랑스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도돼요. Hello. Are you a painter? No, just a... October. 프랑스에서 산악가이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은퇴하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는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는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플리무트 산 중턱에 살고 있는 리오족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농한기쯤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은 한가해 보입니다. 농사를 앞둔 일주일은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엔 570여 명의 주민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시간 때우기 카드놀이, 가만 보니 어떤 이는 귀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어떤 이는 귀가 떨어져라 무엇을 걸고 있었는데요. 게임에 진 벌칙이라고 합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때 누군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